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니입니다. 이제 첫날에 이번에 도쿄에 오자마자 왔던 곳이 바로 여기 아사쿠사 지역이었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여기 아사쿠사에 다시 왔습니다. 아, 역시 변함없이 계속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또 아사쿠사 지역을 다시 찾아왔는데요. 역시 이번에 또 다른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으로 이번에는 그냥 바로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다시 한번 찾아온 아사쿠사, 또 다른 곳에 나왔던 맛집을 찾아서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을 약 5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사쿠사역을 나와 센소지를 지나서 뒤편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 나오는 곳입니다. 세일즈맨 칸타로 사마의 맛집 우메무라. 당시 칸타로는 철인 3종 경기에 빗대어 총 3곳의 맛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중 두 번째 맛집이었던 곳입니다. 어두워진 골목길 사이에서 빨간 천막과 환한 간판으로 그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있네요. 망회칸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만드는 곳으로 각자 취향에 따라 원하는 옵션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칸타로의 맛집을 왔지만 여기는 고독한 미식가의 맛집이기도 합니다. 만화책에 나왔던 맛집으로 만화책 1권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아사쿠사의 마네칸. 그 맛집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곳을 한번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메칸. 검은 곰과 한천, 흑설탕 시럽을 이용하여 만든 마메칸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음식으로 오히려 그 점이 일본 여행을 와서 먹고 체험하기에 좋은 일본식 디저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둥근 콩과 네모반 듯한 한천이 왠지 모르게 만족감을 주면서도 괜찮은 조합처럼 보입니다. 콩, 한천, 흑설탕 시럽 세 가지만 들어가서 간단하지만 또 오묘하고 신기한 조합입니다. 콩의 질감과 한천의 부드러움, 흑설탕의 감미가 제법 잘 어울리는 듯 하네요. 건강한 재료들을 써서 부담없이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콩과 한천, 맛의 개성이 약한 두 재료를 흑설탕 시럽에 넣어 달콤한 맛을 보강해줌으로써 확실하게 디저트로 자리를 잡았네요. 일본말의 간식 마메칸. 이 작은 한 그릇이면 일본 여행의 느낌과 감성을 듬뿍 받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왔지만 여전히 그 맛과 느낌을 간직한 우메무라. 5년 전의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가 될까요? 먼 미래가 아닌 조만간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다음 맛집을 찾아갑니다.